마사 회장님 이하 마사회 직원분들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마사회 당신들 진짜로 XXX입니다. 자, 오늘이 5월 29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대한민국 마사회 홈페이지에 오늘부터 경마 개장한다. 조교사, 기수, 마주들 다 준비해라. 그죠? 우리 마사회에서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다, 못한다 말도 없어요. 준비하라고 해놓고 날짜가 다 됐는데 한다, 못한다 말이 없었습니다. 경마 팬들한테 여러분들 공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29일에 오늘 경마한다고 왈왈 대놓고 경마 못한다고 그저께 공지했어요. 그저께 이틀 남겨놓고 27일 오후 1시 19분입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이틀 남겨놓고 슬그머니 연장 공지 또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떠겠어요? 연장하는 거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한다, 못한다, 이래서 못한다, 공지는 기다리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일주일 단위로 시장 공지는 올렸으면서, 아, 몇달 만에 재개장 하는데, 거의 90% 100% 하는 것처럼 공지하면서, 당연히 개장 공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틀 남겨놓고까지도 은근히 뭉개고 앉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마사 회장님부터 그 아래 줄줄줄줄 높으신 이 책상머리 임원 간부님들, 당신들 마사회 직원 맞아요? 당신들 말이나 한번 타봤습니까? 당신들 경마가 뭔지 알아요? 아니, 세상에 경마, 그 경주를 하는 말들이 돈이 걸린 게임이에요. 수억씩, 수십억이 걸리는 게임인데, 적어도 2주 전에는 가타부타 얘기를 해줘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말들도 준비를 하는 거고, 이 3개월 넘게 경주 감각 없는 애들을 단 이틀 만에, 자, 이제 이번 주 경마해. 자, 이번 주 경마 안 해. 당신들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당신들 말 한마디 글한 줄에 수많은 경마 팬들이 호구가 됐고 수많은 예상가들 멍청한 바보로 만들었고 그외 수많은 카더라 통신들 뻘쭘하게 만들었고 그죠? 거기다가 몇몇 조교사한테 유튜브 하는 조교사 있죠? 현직 조교사, 기수, 관리원 전부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야, 29일은 100%야. 전부 개망신 줬어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진짜, 마사회장님, 그리고 경마 시행처장님,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마사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성의가 없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경마 왜 못해? 경마 하게 해줘. 이런 징징대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당분간 물 건너간 인터넷 배팅은 그렇다고 치고, 하다못해 무관중 경마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출액이 없어도 시범 운영이라도 한번 한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왜 무관중은 돈이 안 돼서 안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입장객 20% 30% 줄일 거니까 해달라 그랬어요? 거리두기 좌석 다 벌려놨으니까 해달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욕심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생각들이 없어요? 왜 그렇게 돌대가리들만 모여 있는 겁니까? 왜 당신들 생각만 하냐 이거예요. 요즘 국내 프로야구가 한참 진행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관중으로 시즌 지금 잘 치르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 전에 각 선수단의 인기 선수 몇 명, 한 자리에 모아놓고, 화상, 다자 화상 화면 해놓고,
미디어데이 만들어서 야구팬들 관심 다 집중하고 팬들의 관심에 부응을 하면서 강력하게 개장 의지를 보였어요. 걔네들 프로야구 각 구단들도 무관중이니까 입장 수입이 제로예요. 정말랑 똑같아. 하지만 입장 수입 하나도 없어도 국가, 정부, 국민, 여론 다 설득해서 결국은 시즌 개막해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여있는 메이저리그가 와서 한국 야구 중계하고 있고 우리보다 한수 위라는 재팬리그도 와서 중계하고 있고 지금까지 당신들 배부르게 먹여준 게 누굽니까? 우리 경마 팬이에요. 그죠? 당신들 배부르게 먹여준 경마 팬들한테 돈이 안 돼도 무관중 경마라도 하면서 조교사, 기수, 마주 상금 줄 거 다 주고 먹고 살게 돌려가면서 팬들한테는 자 상황이 이러니까 경주 장면이라도 좀 보여주는 그런 성의라도 보여줄 수 없습니까? 경마 팬들이 좋아하는 대표 기수들 야구처럼 뭐 세영이, 태종이 있잖아요. 멀로 이런 애들 오랜만에 경마 팬들한테 안부 인사라도 전하고 그런 영상이라도 좀 제작해서 몇 번 해서 보여줄 수 없습니까? 한국 경마를요 쫙 바다 건너 외국에서는 외국 사람들은 다 봐요. 한국 경마를 실시간 중계로. 정작 한국 팬들은 경마장 안 가면 못 봐요.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핸드폰으로도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안 그래요? 뭐 맞대기 사설 경마 핑계 대려고요? 아 배팅 안 하고 매출액이 없는데 무슨 맞대기예요? 그건 핑계지. 그죠? 자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대한민국 물류센터가 싹 문 닫아야 됩니까? 택배회사들? 구로 콜센터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대한민국 콜센터 전부 문 닫아야 돼요?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다 바뀌어갖고 실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차근차근 적응하면서 개선하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 경마 팬을 경마 못해서 환장한 사람들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마 팬들이 당신들 생각하는 것만큼 노름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보다 더 정부 지침 잘 따르고 당신들보다 더 코로나 조심하고 있고 당신들보다 더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있어요. 대한민국 마사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다른 직장보다 월급 많죠? 당신들 직장 밖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신의 직장이라 그래요. 그죠? 대한민국 최고의 신의 직장 마사회 선택된 여러분들 명언 세계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뭡니까?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예요. 내가 좀 유식한 척 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하, 이런 거 맞아갖고 허둥허둥 갈팡질팡 그러지 말고 평소에 노력 좀 하고 평소에 준비들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Could have, might have, should have. 뭡니까 이거는? 할 수 있었는데 했을지 모르는데 했어야 됐는데 항상 후회해. 가장 돌대가리들이 실수하는 멍청한 세 가지 생각 얘기한 겁니다. 제발 머리 좀 쓰고 삽시다. 제발 노력 좀 합시다. 제발 욕심 좀 부리지 맙시다. 아시겠죠? 조철이었습니다.